여러분, 공신에 존재하지 않는 게몇개 있습니다. 일단, 아재가 없고요. 여러분, 저희는 아재 같은 거안 키웁니다. 어디, 뭐, 장기하 닮은 아재가 한명 산다고, 이런 어떤 소문을 여러분들 막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, 그거 사실과 다르면, 여러분들 어떻게 나이 스물다섯이 아재입니까? 여러분들 누가 설명 좀 해보세요. 누가 자꾸 저를 모함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서워요. 그리고 여러분, 저희가 없는 것이 바로 야근입니다. 저희 야근이 없어요. 왜 이미지, 공신 관련된 이미지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뭐 피키캐스트나 이런 데 거기도 올라갔는데, 어떤 방송국에서 이제 저희 직원이 인터뷰를 합니다. 힘든 일 없으세요? 공신에서 일하면서. 어우, 힘든 일이 한 가지 있는데, 강성태 공신님 발음이 너무 구려요. 나쁜 분이 있네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가라고, 나가라고, 빨리 가라고. 그러니까 이분이 또그말 듣고 냉큼 또 집에 가버립니다. 제가 강퇴시킨 거죠. 물론 제가 여러분들 약간의 그 시옷 발음이 살짝 간혹가다 안 되는 숫사슴 이런 거 살짝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들어볼 만 하잖아요.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. 방송국에서 그냥 재미나게 자막을 좀 이렇게 연출을 하신 거예요. 근데 제가 가라고 한 말은 사실입니다. 왜냐면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이제 거의 내쫓은 거죠. 저희는 여러분, 공신은 칼퇴합니다. 대신 저희 일할 때는 엄청 집중해서 일해요. 그리고 뭐 출근 시간도 잘 지키고, 그리고 점심시간, 쉬는 시간도 잘 지킵니다. 놀 때는 진짜 신나게 놀아요. 이게 바로 공신의 문화이자 분위기예요.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왜냐면 저희는 뭐 대한민국에 진짜 많은 학생들에게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할때 하고 놀 때는 쉬세요. 끈하게.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가 안 지키면 안 되죠.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집중 잘 되는 그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. 앱도 있고 그걸 듣거나 아니면은 귀마개 꽂고 합니다. 불러도 여러분들 저 불러도 잘 모를 거예요. 여러분 야근을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? 뭐 이건 진짜 제 짧은 소견인데요. 왜 눈치 보느라고 그것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또 본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느라고 뭐 집중을 못하고 또뭐 점심 먹고 오면 커피 뭐 마시고 수다 떨고 이렇게 늘어지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시간이 부족하겠죠. 큰 조직에는 그런 어떤 막 사내 정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막 거기에 절반을 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근할 수밖에 없죠. 못한 일들이 많으니까. 제 친구 중에 유럽에서 일하는 녀석이 한명 있는데 이 친구 진짜 빨리 퇴근합니다.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퇴근해요. 근데 일할 때 진짜 빡세게 합니다. 정말 집중해서 해요.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 친구 어느 정도냐면 점심시간에도 그냥 점심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냥 일합니다. 대신에 빨리 퇴근해요. 여러분들 중에는 성태형, 성태공신님, 저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. 왜 이럴까요?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 치고 제가 진짜 낮 시간에 100% 집중해가지고 정말 알차게 본 학생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. 낮에는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밤에 이제 닥쳐가지고 막 공부를 하게 된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. 여러분 어때요? 낮에 이제 독서실 가고 이제 등록했으니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막 메시지 오니까 거기 일일이 이제 답변을 다 해줘야 돼. 그리고 중간에 막 게임하고 있고. 그러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되죠. 몸보심 해야지 공부 또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친구 불러다가 맛집 탐방 막 갑니다. 막 신나게 먹고 나서 이제 또 살려있으면 또 커피 한 잔, 또 흡족하게 하면 드셔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? 그래서 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달달한 거, 당 떨어져, 당 떨어져, 당 떨어져 이러면서 까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아주 그냥 풍족하게 드신 다음에 또 소화시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 모아놓고 이제 수다를 막 떨기 시작합니다. 수다를 막 떨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막 우리 반 친구 걔는 어떻고 얘 친구 얘는 둘이 사귈 것 같아 안 사귈 것 같아 얘는 깨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은 우리도 몰랐던 소문이 그냥 쫙 퍼집니다. 아주 그때가 전성기 정말 이제 최고조가 달하는 시기입니다. 그러고 이제 어때요?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. 앉아요. 그럼 여러분들 한 10분간 집중이 됩니까? 한 10분간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묵념이 나옵니다. 우리 그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한 10분 동안 이러고 있다가 결국엔 주무시죠. 눈딱 떠보잖아요. 12시가 돼 있습니다. 하루가 다 갔어요.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할게 막, 하나도 안 했어. 그러니까 막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럼 여러분들 다음 날은 어떤 거예요? 다음 날 돼보잖아요. 교실에 이제 학교 가서 앉아있는 걸 보면 이게 막 거의 막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건 도대체 교실인지 무덤인지 벌써 눈을 딱 보잖아요. 그러면은
이건 이미 인간의 눈동자를 잃었어요. 어패류의 어떤 그 눈동자로 점점 이제 이미 태화가 진행 중이네요. 딱 보니까 눈이 맛이 갔어요. 여러분 놀아요. 놀아도 됩니다. 죽어라 놀고 할 땐 또 죽어라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.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. 어우 송태공 씨님 저 진짜 어제 공부하느라고 밤을 샜어요. 이러면은 여러분 제가 칭찬해 줄 것 같나요? 정말 택도 없습니다. 진짜 어린 밤푸더치도 없어요. 저한테 혼날지도 모릅니다. 아니 낮 시간에 얼마나 이제 집중을 안 하고 막 이랬으면은 밤을 새워야 됩니까? 여러분 그러면은 신체 리듬도 망가지고 공부 오래 못 버팁니다. 수험생활 진짜 하기 힘들어져요. 여러분 공신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은 아시다시피 취침 시간 인증 게시판이 있습니다.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늦게 했다 이걸 이제 자랑하고 인증하잖아요. 아니요 저희는 다릅니다. 오히려 저희는 낮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될 때 빡세게 하고 일찍 자는 게 오히려 자랑거리예요. 이제부터는 일찍 주무세요. 여러분 진짜 해야 될 시간에 집중해서 잘하잖아요. 그럼 밤 안 새도 됩니다. 늦게까지 막 그렇게까지 막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마치 공신의 야근이 없는 것처럼요. 고3인데 하고 난 다음에 또 감수하고 정말 힘들죠. 망한 거죠. 선배님 안기야 선배 홍준기 닮았나요? 문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.